최근 한국인의 젊은 뇌졸중 발병 연령대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예우는 제자리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분당 서울대병원 신경과 배희준 교수 연구팀은 젊은 뇌졸중의 평균 발병 연령이 지난 12년 동안 43.6세에서 42.9세로 낮아졌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여성 뇌졸중 환자 중 18세에서 30세 비중이 6.5%에서 10.2%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젊은 뇌졸중 발병률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반면 치료 성적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연구팀은 예후가 개선되지 않은 이유로 혈관 재개통 치료 지표 개선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환자가 전체의 20%에 불과하다는 점과 뇌졸중은 치료가 빠를수록 뇌 손상을 줄일 수 있는데 지난 12년 동안 병원 이송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배 교수는 뇌졸중의 원인 질환을 앓고 있는지 미리 파악하고 관리해야 하며 빠르게 치료 가능한 병원을 찾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뉴스토마토 이혜연입니다.